시간이 생겨서 브이로그를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러 갈 건데 생얼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도 안 바르고 진짜 완전 생얼 스킨 로션, 수분크림만 발랐어요. 그리고 하필 오늘 또 모기 물렸는데 눈에 모기 물려가지고 급하게 안경도 쓰고 왔습니다. 처음 받아보는데 약간 좀 기대가 되네요. 도착했어요. 5층이라고 하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린다. 5층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뭐 컬러풀해요. 컬러풀 다양한 꽃들 있고. 와. 우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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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도 훨씬 잘생겼어. 사실 연예인분들에게 이런 얘기는 실례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정말요? 아니 근데 맞아. 원래 연예인분들은 화면이 더 잘 받은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정말 실물이 너무 잘생겼어. 아 감사합니다.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 받아보고 싶었는데. 네네. 혹시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본인의 개인의 최상의 이미지를 찾아줄 뿐더러 그리고 그에 따른 가장 본인에게 맞는 컬러까지 함께 찾아주는 컬러플레이스라는 곳의 이세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올리오노브의 유정이에요. 아, 너무 잘 알죠. 유정님. 오늘 이 퍼스널 컬러라고 하는 거는 나의 가장 최상의 이미지를 찾는 게 그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뭘지, 내가 사람들하고 항상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나다운 모습인지를 먼저 찾는 작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쭉 총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면 유정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이신 것 같으세요? 저요? 저는 살짝 네. 뭔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네. 예쁘잖아. 네네네네. 예쁘장하고 약간 무대에서는 되게 약간 시크하고 네. 약간 차가운 네네.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왜 시크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아무래도 이번 네. 그 컨셉이 약간 네. 좀 섹시하고 네. 약간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네. 섹시한 모습이 저한테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밖에서는 네. 약간 좀 이쁘고 네. 곱고 네 맞아요. 네네. 되게 됐어요. 부드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 이미지는 부드럽다 강렬하다 둘 중에 하나로만 선택을 하신다면 유정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부드러움. 네 맞아요. 네. 저도 부드럽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제 컬러라는 건 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서 퍼스널 컬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 봄여름 가을겨울 사계절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것처럼 사계절의 컬러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봄타임이 나면 어떤 느낌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따뜻한? 네, 따뜻한. 네. 네. 밝은? 밝은. 네. 소녀, 소녀? 오, 소년 같은. 네, 맞아요. 소년 같은 이미지 되게 많으세요. 그 다음에 되게 상냥한 느낌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되게 잘 들어주실 것 같고 이런 느낌도 있으셔서 봄의 맞습니다. 이미지도 있으세요. 네. 어때요? 또 여름 단어들 중에는 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청순이 가장 먼저. 아, 청순. 네. 되게 잘 어울리세요. 청순. 네. 부드러운? 부드러움, 네. 그럼 또 갈까요? 가을로? 저는 약간 성숙하는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부드러운? 네. 그리고 분위기 있는? 네네. 우와, 우와. 딩동댕 맞아요. 되게 건강미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가을 타입이 나온다면 분위기 있는 부드러운 느낌의 공유 느낌 같은 그런 부드러움으로 해주시는 건 나쁘지 않고 제가 감히 공유해서 그래서 겨울은 네. 살짝 고를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세련된? 세련된, 어, 네, 맞아요. 네. 차가운? 차가운. 저는 도시적인 세련된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좀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겨울타입처럼 하시고 싶으시면 또는 겨울타입이 나오셨을 때는 김수현 씨가 겨울타입의 제격이거든요. 그런 느낌. 아니면 정우성 씨도 겨울이시거든요. 좀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진단 전에 색깔 테스트를 잠깐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쿨톤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색깔이긴 한데 이 둘 중에서 어떤 색깔이 조금 더 따뜻해 보이고 차가워 보여요? 이게 더 따뜻해 보이고 네. 이게 더 네. 차가워 보여요. 맞아요. 띵동댕. 그래서 색감을 찾았습니다. 색감의 재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더 멋있어 보이실까요? 이게 쿨톤? 웜톤? 쿨톤이 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따뜻해 보이는 게 어떤 거 같아요? 얘가 더 따뜻해. 오, 딩동댕 이거는. 얘가 더 잘. 오, 센스가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웜톤이에요. 이게 쿨톤이에요. 근데 진짜 확실히 네. 얘를 갖다 대니까 네. 뭔가 좀 노란게 갑자기 네.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얘는요? 이 친구는 또 갖다 대면 또 갑자기 하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실질적으로 해보는 게 정말 정확한 진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거울 논의도 하셔서 진짜 진단을 해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네. 보던 천들이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로 정말 보셔야지 알 수가 있는 거라서 다양하게 컬러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다른 색깔이에요? 다 다른 색이죠. 컬러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웜 핑크라는 색깔인데 저 지금 보는 색깔이 노르스름함이 들어가면서 깨끗한 색깔들 그래서 이거를 웜톤이다 라고 하고요. 쿨톤은 흰색이 들어가면서 또 깨끗한 색깔들 이런 애들이 쿨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굴을 보세요. 웜톤을 했을 때 얼굴과 쿨톤을 했을 때 얼굴을 보면 웜톤도 나쁘지 않아요. 부드러운 느낌으로 웜톤도 사용 가능하신데 쿨톤에 가장 깨끗한 색깔을 올리시면요 얼굴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이건 어때요? 조금 노리끼리해지는 약간 잡티가 다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건요 깨끗해지는 네. 느낌 확실히 있죠. 채도가 있는 톤으로 보면 이게 노르스름한 톤이 있는 네. 그죠? 이거는요 깨끗한 푸른빛이 있는 네. 그럼 어때요? 웜톤, 쿨톤 뭐가 더 멋있으세요? 쿨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쿨톤은 많이 아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라인도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되셔서 오. 여기보다는 훨씬 더 얼굴도 작아지는, 타이트해지는. 그래서 웜톤을 하시면요 광대가 살짝 살아나는 스타일이세요. 아. 쿨톤을 하면 광대가 나이스하게 빠지면서 되게 V라인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또 광대가 컴플렉스. 네. 이런 색들이 쿨톤의 파란색 계열이거든요. 이게 따뜻한 파랑이라면 우리가 깨끗한 파랑은 가장 흔히 많이 즐겨있는 이런 쿨톤의 파랑이 이게 파랑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이미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좀 더 소라색깔로 가면 이건 좀 맑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둘 다 이 정도는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그래도 웜톤이 노래져요. 쿨톤이 훨씬 깨끗해지고 근데 푸른색 같은 이런 파란색 계열은 웜쿨톤 크게 안 따지고 입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많이 입으신다는 베이지, 황색 계열들을 준비했습니다. 황색이 너무 많이 들어간 이렇게 노란기가 너무 많이 들어간 색들보다는 앞으로는 부드럽게 보이시고 싶다면 조금 더 밝은 베이지 정도는 어때요? 훨씬 더 괜찮아요. 아이보리 색깔. 그렇죠. 아이보리 밝은 베이지 정도는 충분히 괜찮으세요. 쿨톤 타입은 흰색이나 회색 계열들이 훨씬 더 깨끗하게 잘 어울리시거든요. 그래서 극과극으로 황색하고 회색 계열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뒤에가 이제 황색입니다. 앞에 있는 게 쿨톤의 회색이에요. 파란색 되게 잘 어울리셨었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컬러를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사계절의 파란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봄이에요. 나쁘지 않죠? 근데 여름 쿨하면 시원해지죠. 그래서 봄, 이게 여름, 이게 가을이에요. 이게 겨울이에요. 대부분 봤을 때 진한 색보다는 밝은 색이 훨씬 더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컬러 타입은 아마도 봄, 여름 타입을 이렇게 쓰셔도 괜찮은 타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란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계절의 노란색이라는 걸 또 경험을 하면서 쭉 보실게요. 이게 봄이에요. 괜찮죠? 나쁘지 네. 않아요? 여름은 어때요? 더 괜찮죠? 훨씬 맑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을 컬러예요. 너무 노래지죠? 너무 노래지. 그 다음에 이게 겨울 컬러예요. 그래서 쨍한 색들도 잘 받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근데 너무 누런 색깔까지 가버리시면 조금 많이 피곤해지시고 확실히 이 쿨톤이 훨씬 더 멋있는 이미지로 보여지십니다. 너무 잘생겨지세요. 더 잘생겨지시네요. 겨울입니다. 그래서 되게 세련되고 도시적인 색깔들 겨울도 참 잘 어울려요. 여름이라는 컬러의 핑크는 부드럽고 밝은 색깔의 컬러예요. 그러면
자, 이 이미지는 어때요? 되게 소년스럽고 깨끗하면서도 맑은 이미지를 주실 수가 있죠. 근데 겨울 컬러 쓰시면 카리스마 있기는 하지만 조금 무거운 느낌이 조금 드는 느낌이라서 겨울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부드러운 여름이라는 컬러들이 이런 컬러들이 훨씬 더 깨끗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입은 여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름으로 쿨톤. 입어주세요. 네, 쿨톤이세요. 근데 지금부터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네,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 정말 명도, 채도를 찾아드리는 걸 지금부터 할 텐데 회색이 섞인 톤들을 뮤트 톤이다라고 얘기해요. 회색 섞인 거 입으시면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세요. 그래서 이런 컬러들 입으시면 분위기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사용하실 때 가능하신데 자, 이거는 흰색이 들어간 맑은 라이트 톤이십니다. 그러면 회색 베이스랑 흰색 베이스랑 얼굴이 깨끗해지는 거는 라이트가 훨씬 더 멋있게 쓰시죠. 회색은 분위기 내고 싶을 때 같이 쓰셔도 되지만 메인으로 쓰시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컬러를 다 볼게요. 이게 페일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들어간 라이트, 이게 브라이트, 라이트 그레이시, 소프트, 덜 그레이라는 톤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네들을 다 라이트라고 하긴 하지만 조금 더 밝은 색깔들을 써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노랑이라는 색깔인데 노랑의 라이트 톤, 그 중에서도 이게 페일, 라이트, 브라이트 색상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밝은 게 진짜 잘 어울려요. 좀 연하게 연하게 써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뮤트라는 톤에서도 이게 회색이 들어간 그린 베이스인데요. 그래서 민트 계열 쓰시면 되게 잘 어울리시는 스타일이세요. 근데 이게 뮤트 톤, 크게 라이트 톤, 그럼 라이트가 훨씬 멋있죠? 그래서 그것도 다 이게 페일, 라이트, 브라이트, 라이트 그레이시, 소프트, 덜톤, 그레이. 점점 아파요. 그래도 지금 있는 색들은 다 잘 어울리는 색들이에요. 항상 이렇게 맑은 색만 입으실 순 없잖아요. 그럴 때는 톤이 조금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밝은 게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이 라이트라는 톤 중에서도 정말 더 밝은 색깔들을 많이 입어주시는 게 좋으신데 푸른색 베이스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라이트, 뮤트, 페일, 라이트, 브라이트, 라이트 그레이시, 소프트, 덜톤, 그레이톤. 어때요? 너무 잘 어울리시죠? 그 다음에 보라색 계열도 뒤에 있는 게 뮤트, 앞에 있는 게 라이트. 그래서 페일, 보라색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게 라이트, 이게 브라이트, 라이트 그레이시, 소프트, 덜톤, 그레이톤. 라이트 톤을 전체적으로 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흰색, 회색들도 잘 어울리시기는 하는데 너무 진한 색의 회색 베이스들보다는요 조금 밝은 색의 회색을 써주셨을 때가 훨씬 더 깔끔해지는 이미지가 있으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름이라는 컬러에서 잘 어울리는 타입을 전체적으로 쭉 보여드릴게요. 파스텔 톤 중에서도 밝은 색깔의 파스텔 톤인데 이 색깔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 타입이십니다. 정말 깨끗해지는 이 느낌이 이제 쿨톤의 색깔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색깔을 넣어서 쓰신다면 이게 라이트란 톤이에요. 색이 조금 더 올라간 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색깔이 밝은 게 훨씬 더 잘 어울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브라이트 톤도 쓰셔도 돼요. 근데 어때요? 색감이 진한 것보다는? 뼈는 게 나은 거. 네. 위에를 이렇게 만약에 진하게 입었다 그러면 밑에라도 좀 밝은 느낌으로 입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회색이 살짝 들어간 라이트 그레이시라는 톤을 써주시면요 분위기 내고 싶으실 때는 회색이 살짝 섞인 느낌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분위기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뮤트톤까지 사용 가능하신 여름의 라이트 타입이신데 차선의 컬러를 쓸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있어서 그 차선의 컬러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본 컬러를 쓰셔도 나쁘지는 않은데 채도가 높은 컬러들보다는 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르스름해지시기 때문에 채도가 높아지는 컬러들보다는 밝은 색에서 써주시는 거는 괜찮아요. 어때요? 얘도 밝은 색들이거든요. 괜찮죠? 확실히 화사해지는 그죠? 근데 조금 노래지셨어요. 그러네요 또. 그래서 웜톤과 쿨톤으로 보셨을 때 확실히 쿨톤이 맞다라고 보여주시고 여기서는 아까 이런 파란색 정도는 충분히 잘 어울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파란색, 보라색, 아이보리, 베이지 정도는 또 믹스해서 쓰셔도 잘 어울리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컬러들이 워스트 타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헤어 베이스 잠깐 보시고 갈 텐데 헤어 베이스 되게 궁금해. 일단은 헤어도 우리가 이제 블랙에 이렇게 좀 할게요. 이건 이제 웃음 포인트 자아내시라고 해서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데
블랙 포인트가 가장 진한 색깔들이 잘 어울리는 타입을 이렇게 보시면 본인의 헤어 베이스는요 되게 까만 블랙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런 타입들은요 까만색으로 염색을 하시면요 되게 얼굴이 더 어두워지시는 경향이 확실히 있으실 수 있으세요. 우울해 보이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새까만 블랙 계열들은 이게 더 너무 진하게 조금 노숙해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이런 타입보다 조금 더 밝아지는 게 요건데 지금 이 톤으로 밝게 하셨잖아요. 이거 너무 안정적으로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지금 헤어 톤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은데 네, 조금 더 밝아지시면 이렇게 밝아지셨거든요. 밝아지시는 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차분해지는 건 이건데 그죠? 그래서 밝은 거는 괜찮은데 이 밝기가 이제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이게 이제 웜톤으로 밝아지는 애인 거고 쿨톤으로 밝아진 애들은 애쉬 계열이거든요. 그러면 웜톤으로 밝아지시면 잘 안 어울리시겠어요. 쿨톤으로 가셔야지 훨씬 더 깨끗하고 깔끔 노래지죠. 약간 좀 따로 노는 느낌. 그죠. 그리고 얼굴도 노래져요. 네. 옆에 볼 부분이. 이게 우리가 흔히 많이 원베이스에서 밝게 탈색하는 게 이게 원베이스 탈색. 이것도 하셨었어요. 네.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이돌 분들은. 근데 이게 완전 쿨톤 탈색이시거든요. 그래서 옐로우 베이스보다는 확실히 쿨 베이스가 너무 멋있네요. 그래, 그렇죠. 그게 낫죠. 이렇게 가리시는 것보다. 아, 확실히. 네. 그래서 쿨톤이 확실하십니다. 쿨톤 베이스가 잘 어울리신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안경. 회사는 분홍색도 네. 한번 대봐야 되나요? 아, 네. 지금 보여드린 이쪽이 웜톤이라는 컬러의 색깔이에요. 괜찮죠? 이것만 하고 있을 땐.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쿨톤이라는 색깔의 색깔인데 얼굴을 보시면. 네, 일단 핑크는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색깔 되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쿨톤은요? 그 핑크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지금? 네, 살짝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건 너무 핑크여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핑크색보다는 차라리 밝은 탈색이 더 잘 어울리시는 스타일이시고 또 볼까요? 일단 핑크빛이 좀 더 잘 어울리실 거냐 조금 더 보랏빛으로 갔을 때 좀 더 신비스러워지실 거냐. 맞아요. 근데 회색 보라는 잘 안 어울리는데요? 오. 마음에 드세요?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차라리 밝은, 잠깐만요. 회색하고 밝은 탈색을. 이게 그냥 기본적인 밝은 탈색인데, 거기에 색을 넣어서 회색 베이스를 잘못 넣으시면 아까 회색 베이스 조금 나이 들어 보이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또 괜찮아요. 쿨톤이라서. 네, 진짜 피하셔야 될 수도. 가끔씩 이런 주황색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주황색 좋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사실 주황색을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아, 이색 주황색. 완전 주황색으로. 근데 네. 안 되겠다. 완전 주황색 하시고 싶으시면 차라리 이렇게 밝은 색깔로는 차라리 괜찮아요. 섹시하고 싶을 땐 또 레드 베이스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레드 베이스. 좀 많이 푸르해지. 안 그래도 얼굴에 좀 빨간기가 있는데 네. 더 돋보이는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안경 베이스. 제가 안경을 진짜 자주 쓰고 다녀요. 네. 안경 쓰셔도 되게 안경을 쓰시면 지적인 이미지가 살아나시는 이미지셔서 안경도 되게 잘 어울리시기는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각각진 안경. 안경 잘 어울리시는 스타일이세요. 안 어울리지 않으세요. 네, 이거는 너무 각졌죠. 그다음에 조금 더 센스 있게 가시려면 요런 잘 어울리시는데 깔끔하게 대략 동그란 거를 한번 써보시면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귀여우세요. 안경은 다 잘 어울리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조금 더 상큼하게 발랄하게 보이고 싶을 때 쓰시고 위에는 각지게 그러니까 각이 조금 있으면서 라운드형이 가장 잘 어울리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립스틱을 저희가 발색 저희가 색깔만 추천드리는 색깔로 발색을 잠깐 해드리긴 할 텐데 이제 평상시에 코랄 핑크랑 핑크 종류만 바르셨거든요. 이렇게 깨끗한 핑크 바르시는 게 제일 잘 어울리세요. 아. 여기에서 조금 더 코랄빛이 가면은 조금 튀어 보이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맑게 쓰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주황빛으로 가시면은 조금 안 어울려요. 그래서 맑은 색 계열의 이런 느낌이 제일 잘 어울리신다는 거. 그래서 핑크 계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보라색도 한번 대봐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진한 보라색이요? 네. 요런 거? 요 정도는 분위기 될 때 괜찮지만 핑크 계열 틴트만 바르시면 잘 어울리실 네. 스타일이세요. 오늘 그래도 굉장히 잘 하신 게 이 애들이 다 직선이에요. 깔끔하게 떨어지는 직선 베이스에 직선을 입고 오셔서 오늘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착장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투맨 같은 것도 깨끗하게 입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슬랙스 같은 거에 셔츠 계열도 되게 잘 어울리시는 스타일이셔서 다양하게 연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둥. 여러분, 완전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웜톤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쿨톤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이게 또 색깔을 비교해보면서 이렇게 갖다 대보니까 웜톤을 갖다 댔을 때는 약간 노란빛이 돌면서 약간 좀 피곤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쿨톤을 갖다 대보면은 되게 화사해지고 약간 좀 생기가 있어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오, 다시 생각해도 너무 신기합니다. 아무튼 제가 또 진단을 받았으니까 제가 또 어떻게 쿨톤과 웜톤 이렇게 조합해서 입고 다닐지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